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분 토론의 김별입니다. 오늘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주제로 남녀간의 다른 식약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 남자는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아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네,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박영진 대표님. 네. 명절 증후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명절 증후군 겪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니, 가만히 앉아서 전이나 뒤집고 요리 조금 하는 게 뭐가 힘들다 그래? 금방지게. 어디 남자 개그맨 얘기하는데 왜 하고 있어? 그 힘든 것도 아니야. 운전하는 남자들이 더 힘들어. 그렇게 힘들게 운전해서 휴게소라도 한번 들려줬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화장실이나 빨리 갔다 올 것이지. 어디 스낵 코너를 두리번거리면서 응? 뭐? 통감자? 통감자? 어디 감자를 통으로 지금 설탕을 발라먹으려 그래? 금방기가 어? 그 나 때나 남자들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 세워서 야 배고파! 그러면 아이고 예 하면서 막 싸들고 솥단지간에서 밥하고 4단 차납에 있는 16가지 반찬 꺼내고 그랬어. 그러다가 남자가 야 후식은 없어?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후식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러다 막 두리번거리다가 저기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복숭아라도 하나 따오고 그랬지. 어? 그렇게 해서 시댁에 도착했으면 며느리들끼리 빨리빨리 그 나눠서 일이나 할 것이지. 첫째 며느리는 어? 국 끓이고 밥하고, 둘째 며느리는 전 뒤집고, 막내 며느리는 뭐?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는 게 어딨어요 금방지가. 그렇게 머리가 안 좋으니까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아이 통감자 먹을 거 다 먹고 할 줄 아는 거 없으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아 소한테 염물로 송편을 빚어주란 말이야. 예쁜 암소 나올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소한테 송편을 먹여요. 너 왜 여자 편 들어? 여자 편 든 거 아닙니다. 여자 편 들고 있자 지금. 아 그런 적 없어요. 이런 남들이 꼭 명절날 일 있다고 거짓말하고 고향 안 내려가고 지 여자친구랑 놀이동산 갈 놈이야. 아니 당연히 여자친구가 놀자 그러면 한 번쯤 거짓말하고 몰래 놀이동산 갈 수 있죠. 뭐? 에라이 둘이 회종 못 맡하는 거 9시 뉴스에 나와라. 예? 아 왜 그런 얘기를 해? 아이 박영진 대표 조선시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다 그죠? 여자들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에? 여자들이요 아침부터 시댁 가가지고 전 뒤집고 나물 삶고 어? 차례상 차린다고 아주 막 죽을 맛이에요. 어? 남자들은 뭐합니까? 여자들이 차려놓은 차례상에 꼴랑 술 한잔 휙휙 젖어서 올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어? 아, 이 뭐 대단한 짓들을 했다고 말이야. 왜 지들끼리만 절하는 겁니까? 에? 아, 여자들 그 옆에 왜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어? 여자들이 무슨 시댁 지키는 장승이니? 뿐만 어? 아닙니다. 어? 집에서는 숨소리도 못 내는 것들이 말이에요. 지들 집 왔다고 어?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엄마 아이고 지금 가져와. 아이고 또 내 욕은 얼마나 해대는지. 어? 아침밥을 안 차려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 어? 추석 끝나자마자 다 니들 제삿날이야. 이제부터는 이렇게 명절 때마다 고생하고 못 볼 걸 다 보는 여자들한테 명품백 하나씩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 명절 끝날 때마다 어떻게 명품백을 사줍니까? 나는 너랑 추석 지낼 생각이 없어요. 예? 너 추석에도 세배하고 세뱃돈 달라 그럴 것 같아. 아 누가 추석에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아요. 우리 평소에 못 보니까 아, 명절 때라 부모님 인사드리러 찾아가는 거지. 뭐요? 저랑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고요? 예? 아 그러니까 나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잘못 들었지 왜 내가 소개해?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싫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싫어요.
잠시. 그러니까 여자랑 말 섞지 마.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는 게 여자야. 응? 내가 하던 얘기 마저 하겠어. 친정 노래를 해가지고 같이 가줬으면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 덕지야지. 뭐? 선물 세트 3호? 아이고. 선물 세트 3호? 어디 처갓댁 가는데 선물을 사들고 가려 그래?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그랬어. 손님이면 선물 사들고 가는 거 봤어? 나 때나 사위가 처갓댁 가면 장모가 막 버선발로 뛰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위님 오셨어요 하고 막 등에 업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바로 시암탁 잡아가지고 닭다리 이렇게 막 발라주고 그랬어. 그러다가 사위가 장모님! 닭다리가 두 개인데 왜 하나밖에 안 줘? 두 개 다 줘. 그러면 아이고 우리 사위님 내가 생각이 짧았네 하고 닭다리 두 개 다 사위 주고 저같은 식구들은 닭 모가지나 뜯어먹고 있었지. 뭐이 녹음기 틀어놨네 뭐야 그래요. 아이 그렇게 처갓댁 갈 때 다 가고 선물 사들고 가고 사사 가면 아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소한테 시암탕을 잡아줘야 돼. 소한테 소한테 고마워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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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는 언제가 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야. 다시 한번 기가 막히고 거가 막힌다 그러시나?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서도요 왜? 무슨 이유로 시댁 먼저 가고 처갓집은 나중에 가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어느 나라 법에 써 있는데 법대로 해보자. 아이고 그래요 뭐 시댁 먼저 간다 칩시다. 너네 집에서 오만 잡일 다 해줬으면 이젠 알아서 빨리빨리 처갓집으로 이동해야지. 아이고 피곤하다고 자는 척하고 있어요. 내가 발로 찰 때 눈을 끔찍끔찍하는 거 봤거든.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결국 안 자는 거 들켜서 처갓집 질질 끌려가 보세요. 신발 벗자마자 집에 가재요. 이런 여자들이 차례상에 홍동백서로 하라 그러면은 마트 가가지고 홍동백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여자야. 마트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예? 이런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몇 년째 집구석에서 놀고 있으면서 고향집 가가 친구들 만나면 야 네 요새 뭐 하는데? 아 내가 괜찮은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설레발칠 그럴 남자야 이거. 남자의 긍정의 힘을 매도하지 마.